외모는 만찢남, 축구 스타일은 정반대. 이번 월드컵 3경기에서만 무려 108번의 압박 시도, 활동량, 높이. 가나전 멀티골 주인공, 카타르 월드컵 공중 볼 경합 1위. 이번 월드컵에서 슈퍼스타로 등극한 스트라이커 조규성. 첫 월드컵 무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조규성이지만 그는 처음부터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이던 이강인, 손흥민 선수와는 달랐죠. 그런 그가 한국의 스트라이커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축구 인생 세 번의 터닝포인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현실적인 외모와 더불어 실력까지 겸비한 축구선수 조규성. 오늘은 그의 축구 인생에 숨겨진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8년생으로 올해 24살, 경기도 안산 출신 조규성. 그는 조기 축구를 했던 아버지와 실업 배구 선수 출신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좋아했으나 피지컬과 실력 둘 다 눈에 띄는 선수는 아니었죠. 중학교 때는 동급생들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려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벤치에만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국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학교 때 키가 160대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조규성의 첫 번째 터닝포인트는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꾼 것. 원곡 중 안양 공고를 나와 FC 안양의 우선 지명을 받고 광주대 입학.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던 조규성은 대학교 2학년 때 최전방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당시 조규성의 스트라이커 가능성을 엿본 이승원 감독의 지시 덕분이었죠. 그는 과거 스포츠 한국과의 인터뷰에서 포지션 변경으로 제 인생이 달라졌다며 처음 주전에서 제외됐을 땐 속으로 감독님을 원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말 감사한 분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공격수로 포지션을 전환한 후 피지컬 좋은 외국 선수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근육량을 늘리는 것. 실제로 조규성은 군복무 당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웨이트장이라고 말했는데요. 군 입대 전 188cm의 장신에도 78kg의 마른 체격에 멸치로 불렸던 조규성은 입대 후 근육량을 5kg나 늘려 84kg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조규성 선수의 강력한 압박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카타르 월드컵 슈퍼스타로 등극한 조규성. 그를 필드로 끌어낸 벤투 감독. 조규성이 처음 대표팀으로 선발될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많은 선수들 중 왜 조규성이었냐였죠. 벤투 감독은 그러한 질문에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제공권도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만화 슬램덩크에서 강백호의 잠재력을 눈여겨본 안 선생처럼 벤투 감독은 매의 눈으로 조규성의 잠재력에 강한 확신을 품었던 것입니다. 조규성 선수는 생애 첫 월드컵 경기 가나전에서 두 골 모두 제공권을 살린 헤더로 성공했습니다. 한편 조규성의 인기는 날로 높아 지고 있습니다. 조규성의 SNS 팔로워 수는 5일 오전 10시 기준 229만 명. 월드컵 시작 전 2에서 3만 명에 불과하던 팔로워 수가 한 달도 안 되어 110배 이상 늘었는데요. 조규성의 SNS에는 그를 동경하는 팬들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응원부터 결혼 여부를 묻는 댓글까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앞서 뉴욕타임즈는 조규성이 여성 팬들의 쏟아지는 구애에 휴대전화를 꺼놓아야 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축구계의 BTS로 칭하기도 하는 한편 일본 TV 프로그램에서는 조규성의 외모를 집중 조명한 코너를 만들어 따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첫 월드컵을 치르고 한국 축구계에 떠오르는 샛별이 된 조규성. 그의 활약에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